아직 오지 않은 미래는 어쩌면 꽤 가까이 와 있는지 모릅니다. 자고 일어나면 또 달라져 있는 세상. 과학기술의 변화로 우리의 삶은 나날이 편리하고 놀랍게 진화 중입니다. 하지만 그 발전의 이면엔 동전의 양면처럼 그늘도 있게 마련이죠. 놀라운 과학기술을 장착하고 등장하는 낯설고 새로운 범죄들 앞에선 우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인성입니다. 인공지능에 기반한 딥페이크 기술이 유명인을 합성해내는 세상. 신종 범죄는 날로 더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범죄의 경계조차 모호한 현실에서 보호망은 작동하고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는 치안은 한 발 앞선 시간을 달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송혜교입니다. 어린이 기금회를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 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최근 연예인의 가짜 영상을 이용해 투자를 독려한 사기 범죄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 조작됐다? 이런 생각은 솔직히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조인성입니다. 교수님의 어린이 재단 개최에 감사드리며 자선 사업에 공헌에 감사드립니다. 교수님의 5회에 투자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희망하며 얼굴, 입모양까지 흉내낸 딥페이크 영상. 저라도 속을 수밖에 없었겠는데요. 아, 이렇게까지 좋은 일을 하는데 뭐 그런 동조하는 식이었지 의심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투자의 신으로 알려진 금융 전문가를 사칭해 연예인 딥페이크 영상까지 동원한 투자 커뮤니티 가입 유도. 교육사업으로 신뢰를 쌓고 특정 종목 투자를 권유해 입금되면 사라지는 전형적인 사기. 처음에는 1,500만 원 정도만 이렇게 했는데 바로 거래가 되고 그리고 바로 돈을 찾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출금이 또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었죠. 한 1억 정도 되거든요, 제가 지금. 살아볼까? 과학기술로 무장한 신종 범죄. 당신은 속지 않을 수 있나요? 첨단 기술을 등에 업은 새로운 범죄들의 등장. 이에 대응하는 과학 치안의 현주소는 어디쯤 와 있을까요? 지난 1월 6일 저녁. 잠실군집 정매 측이 관련 그 신고 접수 건이 있습니다. 그 실종자 수색 관련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지구대 112 상황실로 접수된 실종 신고. 즉시 위치 추적이 시작됐습니다. 실종자가 있는 곳을 보다 정밀하게 좁혀주는 핵심 열쇠. 바로 정밀 측이 장비. 안녕하세요. 이동형 와이파이 송신기입니다. 이분들 언제 실종된 거예요? 오늘 오전에 나가셨다고 그러고요. 부부싸움이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보통 뭐 실종 사건이나 자살, 위험 방지 이런 호주도 떨어지는 사건인데 이제 그 요구조자가 신변에 위험이 있을 것 같거나 저희가 위치값을 추적했을 때 위치가 좀 정확하게 특정이 되는 경우에는 이 추기기를 갖고 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도착해서 추기기를 키면 핸드폰과 연동이 돼서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신속하게 구조 대상자를 찾아내야 하는 상황. 실종자의 휴대전화 신호를 잡아 이동통신사에서 알아낸 위치 추적 범위는 약 500m에서 4km. 과거엔 이 범위 내 모든 건물을 하나씩 뒤졌지만 이제 정밀측이 와이파이 송신기로 오차를 좁혀갑니다. 지금 그 위치값으로 와이파이 위치값으로 확인한 거는 건너편에 더 확인이 돼서 한번 가서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영하 10도를 밑도는 엄동설한, 눈까지 몰아치는 저녁. 실종자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골든타임 48시간 안에 경찰은 실종자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저쪽에. 아까 저기에서는 팔로 연출됐었거든요. 네, 사거리에서.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안 됩니다. 아, 또. 예. 추적 대상자의 휴대전화가 50m 이내에 있으면 와이파이 송신기에서 발사된 신호를 받게 됩니다. 송신기의 근거리 레벨이 가장 높은 숫자로 나타난 건물의 3층. 경찰의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정밀치기 기술이 가득한 한 곳. 구조 대상자는 이 방에 있을까요? 경찰관입니다. 실종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제가 확인차 왔어요. 실종 신고? 예, 집 맞으세요? 아니요, 저 실종 신고 때문에 온다고요? 네, 맞으세요, 선생님? 저 신변 이상 있나 확인만 하려고. 네. 아, 맞으세요? 네. 선생님. 아, 선생님 맞으세요. 맞고. 아내분께서 선생님께서 안 좋은 생각을 하는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의 안전이 정확하게 확보될 때까지는 확인하고 옷만 갈아입고 옷을 갈아입고 나와요. 네네, 네네. 그렇게 해주시죠. 네네. 네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여기 이러고 있을게요. 네. 출동 45분 만에 구조 대상자를 정확히 찾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추적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10분의 1로 줄여준 미래치한 기술의 활약입니다. 이제 이 사건을 종결된 거네요, 그러면? 네, 이제 현장에서 종결된 겁니다. 이게 정말 되네요. 그럼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되는 기계거든요. 사람 찾는 거, 요구조사 찾는 거는 정확도가 가장 높은 것 같아요. 이 측이기로 해결했던 사건들이 좀 있어요? 뭐 지금처럼 자살 예방 이런 건도 있고요. 치매 환자 신고도 많이 있어서 치매 요구조자분들도 많이 발견했었습니다. 이걸로 첨단 정밀치기를 통한 실종자 추적은 2022년 전문 연구기관과 협업한 플랫폼 치안의 빛나는 성과입니다. 추적 대상의 평면 반경을 넘어 다층 빌딩 내 수직 위치 정보까지 알려주는 정밀치기 기술엔 어떤 원리가 숨어 있을까요? 기압 등 휴대전화가 감지하는 다양한 네트워크 신호 정보들이 그 열쇠라고 합니다. 수직 위치를 제공하고 그러면 그 수직 위치에서 그 주변을 탐색할 수 있는 기술, 이 두 가지 기술을 같이 결합하게 되면 예를 들면 30층 건물에 제가 15층에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한 개층의 오차로 제공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층을 탐색할 필요가 없고 14, 15, 16층만 선택적으로 탐색하면 됩니다. 10배 이상 빠른 속도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9월부터 전국 7개 경찰서에서 실증 중인 긴급구조 정밀치기 기술. 그중 2023년 정밀치기 최우수 실증팀으로 선정된 송파경찰서 경찰관들과 함께 가정의 구조 요청자를 추적해보기로 했습니다. 고층 건물 질비한 도심에서 빛을 발하는 정밀치기 기술. 우리의 추적 대상자는 30층이 넘는 고층 아파트에 갇혀있는 가정의 상황. 30층의 모든 집을 다 뒤지지 않고 그가 있는 곳을 정확히 찾아낼 수 있을까요? 기동형 와이파이 송신기를 이쪽에서 전파를 쏴주겠습니다. 측 요청 버튼 한번 눌러주십시오. 눌렀습니다. 네, 변화 없습니다. 41가 측이 요청했는데요. 변동이 없습니다. 한 계단 아래층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좀 더 강하게 신호를 보내오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41가 원거리 레벨 7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숫자가 이쪽이 높기 때문에 이 집이 실제 우리가 구조해야 될 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실제 위치하고 있는 집이라고 판단합니다. 안에 계십니까?
생명을 살리는 미래 치안이 현실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선제적 치안을 위해 과학기술을 치안 활동에 접목하는 노력도 발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환경통부와 경찰청이 디지털 기술 기반 범죄 안전을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굉장히 이 세상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범죄 양상이라든지 이 치안과 관련한 것도 정말 하루가 다르게 바뀝니다. 이와 같이 이제 바뀌는 미래가 되면 당연히 치안 환경도 바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바뀌는 치안 환경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예측을 하고 그에 맞는 시스템이라든지 우리가 필요한 어떤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갖추고 대비를 하자. 이게 미래 치안입니다. 최근 경기도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벌어진 살인사건. 서로 다른 지역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다방 여주인이 살해당했는데요. 경찰은 지문 감식을 통해 두 사건이 한 용의자에 의해 벌어진 연쇄살인 사건이라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5일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해 공개 수배에 나섰는데요. 57세 남성, 이름은 이영복. 살인을 저지른 후 그의 행적은 주변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양주에서의 두 번째 범행 직후 한참을 서성이던 용의자. 곧 택시를 타고 사라집니다. 추적을 피해 범행 하루 만에 경기도 북부에서 서울로 그리고 강원도까지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날 밤 10시 45분 용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옷을 바꿔입고 군중 속에 섞여들었던 그를 어떻게 그토록 빨리 찾아낼 수 있었던 걸까요? 그 1등 공신이자 미래 치안의 기반인 주인공을 사건 현장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치안 현장의 눈, CCTV입니다. 사건의 가장 중요한 목격자인 CCTV. 이번 연쇄살인 용의자를 검거하는데도 그 활약은 눈부셨습니다. 전국에 설치된 약 1,600만 대 CCTV 덕분에 용의자는 어딜 가도 경찰의 추적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CCTV에 첨단 미래치안 기술이 접목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기가 저희 연구실 중에 하나고요. 예. 네, 오늘 시연하는 장면으로 뭐 간단하게 기술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편하게 앉으셔도 됩니다. 아, 네. 예. 그렇습니다. 연구실에서 만난 건 인공지능이 CCTV를 분석해 자동으로 범죄자를 추적하는 놀라운 시스템이었는데요. 조건을 설정한 뒤 탐색 시작 버튼을 누르면 뒷모습이나 몸의 일부만 나온 화면일지라도 추적이 가능합니다. 옷이 굉장히 유사한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기 지도에서 보면 이렇게 어떻게 걸어오고 있다는 게 보여집니다. 아, 신기하네요. 이게 이제 특정한 어떤 사람의 특징을 잡아내는 건가요? 맞아요. 우리나라는 다행스럽게 전국 단위에 CCTV가 굉장히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CCTV를 활용해서 가장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기술, 리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는 재식별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고요. 빠른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다행스럽게 이제 저희가 개발한 AI 기술을 바탕으로 수초, 수십 초 내에 굉장히 많은 분량의 CCTV 영상에서도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게 되어서 앞으로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CCTV 재식별 기술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지자체가 있습니다. 이곳 안양시 스마트 도시통합센터는 방범, 교통 등 다양한 목적의 CCTV를 통합 관리해 돌발 상황과 사고를 신속히 파악합니다. 우리 안양에서 한림대에서 재소자가 탈출한 경우가 있었죠. 도주를 한 걸 보면 안양시에서 의정부시로 왔다가 양주시로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첫 번째 CCTV입니다. 김길수가 여기 한림대라는 병원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도망갑니다. 그럼 추적이 들어가는 거죠. 방범 CCTV가 데이터를 받아서 추적합니다. 그러면 이 용의자가, 범죄자가 택시를 타고 도주를 하죠. 자, 그러면 CCTV를 통해서 번호판을 특정을 하고 번호판이 특정이 되는 순간 이 차량이 어느 판교 방향, 어느 방향으로 이동했는지가 다 나옵니다. 실제 CCTV에 잡혔던 재소자의 행적. 첨단 미래치한 기술까지 접목된다면 도주하는 자들에게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을 겁니다. 시간의 마법 뒤에 숨어 계신가요? 안심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 범죄를 예측할 수 있다면 현실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마운드 696번 그 해당 승마 그 항해사 그 현장대 내려서 그 신자와 그 언쟁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치한 기술 프리카스를 통해 그 답을 엿볼 수 있습니다. 프리카스 이전에는 이제 탄력 순찰이라고 이제 주민들이 요청한 곳이나 아니면 저희 경찰관들이 좀 우범 지역이라고 판단되는 곳에 저희 자의대로 나간 경우가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프리카스 이후에는 좀 더 이제 통계적으로 위험을 예측하고 그 주변으로 중점적으로 예방 순찰을 하죠. 112 신고와 CCTV 정보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인데요. 때마침 프리카스가 그린 순찰 경로 위에서 사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혹시 신고하셨습니까? 네. 네. 아, 얘기 좀 듣고. 누가요? 그건 또 10개죠. 상태가 악화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네, 피차 신고해요. 모션 말이잖아요. 네, 나 사자. 네, 아까 들어가세요. 들어가 이제. 네, 그래서 안. 아, 필요한. 안 받는데도 안 받는데요.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선생님 맞은 부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볼게요. 그리고 순식간에 상황 종료. 프리카스 도입 후 경찰의 출동 시간과 현장 대응 시간 모두 단축됐습니다. 아, 친구 두 명이서 이제 2차로 노래 주점을 왔는데 그 과정에서 다툼이 생겨서 그리고 저분이 이제 폭행 당했다고 주장하시는데 그거는 저희가 CCTV를 지금 볼 거고요. 어차피 양쪽 다 인적사항 파악됐기 때문에 영상에 뭐 폭행 당한 부분 있으면 저희가 관련 부서에 처리하는 걸로.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을 현실로 만든 미래치안. 프리카스 치안 데이터는 모두 이곳에서 입력되어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100m 단위로 위험도 표시를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 발생 정확하게 표시가 되고 그 위치까지 정확히 표시한 게 기존에는 그냥 뭐 시스템에서는 주소만 나왔는데 아예 지도에다 표시를 해주는 거고 프리카스에 들어온 데이터 중에 하나가 범죄 예방 시설. 이게 순찰차 연기가 돼 있어가지고 순찰차 내비게이션에서는 자동적으로 이 순찰 노선을 이어주는 탄력 순찰 노선을 지정을 해주는 기준 지금 그렇게까지 돼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경찰이라면 누구나 이 빅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8442번 64나 24나이터 범죄 고위험 지역 정보를 예측 가능한 시스템으로 옮긴 셈이죠. 일단은 신고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여기로 온 거예요. 여기는 큰 길이라서 그렇긴 한데 저쪽 뭐 주택가들이 있는 쪽에 지나다닐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시간대에 뭐 주치자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좀 뭔가 거동 수상자 그런 사람들 위주로 보는 거죠. 저희 이제 최근에 뭐 이상동기 범죄 같은 것들도 있으니까. 하늘간자가 옷을 벗고 옛날 손이 없잖아. 아이고 저 손이 왜곡 달라고 해야 돼. 손이 47이 갈게요.
있다고 이제 먼저 119로 먼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119에서 저희 쪽으로 공동 대응 요청 만취된 취객이 피를 흘리는 위급한 상황. 목 혼자 계셨어요 처음에? 일단은 저기 어떻게 해서 아 네네 별로 타지 마요. 왜 그래요? 왜? 왜 그래? 막아봐요. 그냥 부두꺼 꺼내가지고 거기다가 벨트 치는 거. 다행히 주치자는 큰 사고는 없었지만 머리에서 피를 흘리는 상태. 구급차로 긴급 이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일단 가족분들 조율을 먼저 좀 해볼게요. 여기 그 점점 하늘 요구 조작 호도 부위에 피를 많이 흘리고 있는 피가세요. 만취로 그 올린 거 가족 조회 좀 해주세요. 주급으로 좀 해주세요. 범죄와 사고를 예측할 수 있는 프리카스의 활약으로 국민 안전에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미래치한 기술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활약하는 곳은 비단 도심만은 아닙니다. 2020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충남 경찰청에서만 120여 명의 구조 대상자를 찾아낸 주인공. 바로 경찰 드론입니다. 드론을 실고 가는 차량 역시 미래치한 기술이 장착됐습니다. 일명 드론카라 불립니다. 현장 위성 지도를 통해서 이제 비행 이착륙 장소 또는 수색 범위를 정하든가 그런 것들을 미리 저희가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제는 현장에서도 이제 실시간으로 매핑 분석도 가능하고요. 네, 되게 신속하게 현장 지원을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GPS를 장착한 경찰 드론으로 실시간 좌표와 다양한 현장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드론 영상 관제 차량인데요. 특히 사람이 직접 들어가 수색하기 힘든 산악 지역에서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합니다. 드론 영상 관제 차량이란 이름에 걸맞게 실시간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75인치 대형 모니터가 눈에 띄고요. 조종을 위한 제어 장치도 설치됩니다. 경찰 드론 한 대의 무게는 약 9kg. 하지만 이 한 대의 드론이 담당하는 역할의 무게는 훨씬 무겁습니다. 이제 날개를 펼칠 시간. 준비는 끝났습니다.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지금 드론에 이제 보여주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다른 직원들과 공유하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재난 상황 시, 수색 시에 이렇게 뭐 지도들 이렇게 좀 브리핑하거나 할 때도 같이 이 화면을 통해 가지고 예 뭐 다른 기관들과 합동으로 예 브리핑할 수 있는. 드론의 비행 가능 시간은 약 35분 남짓. 그 짧은 시간 동안 무려 120명의 인력이 투입돼야 하는 넓은 지역을 홀로 수색할 수 있습니다. 고도 확인해서 선생님. 고도 52m. 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니 놓치는 구석도 거의 없습니다. 자, 지금 저기 보이는 곳은 수색 인력들이 접근하기 좀 힘든 지역들인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도 근데 은근히 또 실종자분들이 또 계시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이런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다 수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드론 카메라에 달린 30배 확대 기능을 이용하면 고라니보다 작은 생명체도 정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1년 특별한 구조 사례가 실제로 있었는데요. 실종된 90세 할머니의 곁을 무려 40여 시간 동안 지킨 반려견 백구의 이야기입니다. 충남 경찰청 드론팀이 최초로 현장을 발견해 무사히 할머니 구조에 성공했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형님 불 켜주세요 형님. 경찰 드론이 야간 수색에 나섭니다. 드론과 드론카의 진가는 밤에 더 찬란하게 빛을 발합니다. 경찰 인력이 수색을 할 수 없는 야간에도 드론은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구조 대상자를 찾을 때까지 수색을 계속합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미래치안의 밝은 두 눈은 첩첩산 중의 산악지대 속에서 구조를 바라는 국민에게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빛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오히려 휘황찬란하게 변하는 도심의 불빛. 젊음과 열정이 타오르는 이 거리에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클럽 버닝썬 사태를 시작으로 비슷한 유형의 마약 사건들이 연이어 전국을 뒤흔들었는데요. 최근의 마약 사건이 과거와 다른 점은 내가 원치 않았음에도 누군가에 의해 마약 범죄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자동차 바닥 곳곳에 투명한 액체가 든 병이 나뒹굽니다. 클럽 버닝썬에서 성범죄에 악용된 것으로 알려진 GHB, 속칭 물뽕이라 불리는 마약입니다. A씨는 지난 1월 GHB 4리터, 시가 8천만 원어치를 지인으로부터 구입해 두 달 동안 약 400ml, 800만 원어치를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자들 입장에서는 많이 걱정은 되기는 하죠. 원래는 따라주는 거에 대해서 별로 크게 생각이 없었는데 주변에서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나니까 좀 더 조심하려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술집 같은 데 가면은 누가 술 주면은 잘 안 받아 먹으려고 하고 있긴 해요. 저는. 시대가 변하며 더욱 교묘하게 대한민국을 중독시키는 마약 범죄. 전문가들은 지금이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한 대한민국의 골든타임이라 외치는데요. 그 시작점을 공략하는 자리에 미래치한 기술이 있었습니다. 물뽕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GHB라고 그런 거거든요. 액체 상태로 돼 있다라서 이제 물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냄새 잘 없고 뭐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도 잘 모르는 거예요. 탔는지 안 탔는지 모르는 GHB 보여드릴게요. 경찰청 연구개발 과제로 제작한 이 스티커는 GHB. 일명 물뽕을 일반인이 손쉽고 빠르게 검사할 수 있는 휴대용 검사 키트인데요. 스티커의 색깔 변화로 음료 속 GHB 함유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반이 색깔이 변하고 반이 안 변하고 그런다는 거거든요. 최근에 있었던 사건들을 보면 버닝썬 사건 같은 경우도 그렇죠. 내가 마시고 싶지 않은데 내 주스에 누가 마약을 집어넣어서 내가 먹고 내가 마약 범죄자가 될 수도 있고 마약으로 인해서 나한테 해를 미칠 수가 있는 게 되고요. 우리가 방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그걸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드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게 이제 저희의 생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사 현장에서 치안 인력이 더욱 손쉽게 마약을 검출할 수 있는 키트도 개발 중에 있는데요. 이 진단 키트는 마치 리트머스 종이처럼 마약류와 접촉했을 때 단 10여 초 만에 마약 성분 함유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중간에 회색선이 마약류가 닿았을 때 더욱 진한 색으로 변합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주요 마약류 10여 종을 감지할 수 있는데요. 치안 현장에서는 영장과 동의서가 필요한 기존 모발과 소변 검사와는 달리 간단하게 마약 투약 의심자를 잡아들 근거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마약 유통 방식 역시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방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에서 마약류를 판매하려다 적발된 조직폭력배 일당. 해외를 통해 들여온 마약의 양은 무려 시가 20억 원 상당이었는데요. 대체 이 많은 양의 마약을 누가 얼마나 구매하고 있는 걸까요? 지난해 경찰청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마약 사범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그중 67% 이상이 10대에서 30대, 즉 젊은 층이란 사실인데요. 마약 범죄 수사대를 찾아 급증하는 마약 사범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물어봤습니다. 수사당국은 마약 범죄 폭증의 원인을 무엇으로 보고 있을까요? 요새 마약에 관련된 뉴스들도 많고 많이 브리핑을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왜 갑작스럽게 이렇게 마약이 확 퍼진 건가요? 그게 정말 궁금했거든요. 원래 마약 사범은 있었어요. 예. 있었고 과거에는 이제 마약을 구하고 싶어도 주변에 뭐 마약 콜센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SNS로 이렇게 접속을 하면 텔레그램 같은 데 보면 또 쉽게 구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어요. 이 새로운 방식의 마약 거래는 특히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젊은 층을 파고들었습니다. 추적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SNS와 메신저를 통해 비대면으로 마약을 구입하는 젊은 층이 늘고 있습니다. 상해하고 타고 저를 타고 수사대 역시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요. 비대면 마약 거래 현장 적발을 위해 찾은 한 주택가. 우편함을 시작으로 주택가 구석구석 사람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을 들춰봅니다. 여기 이런 데다가 이제 수면을 놓고 핸드폰을 조그맣게 이제 크기로 싸가지고 1g 뭐 이렇게 뭐 5g 단위로 해가지고 이런 데다 숨겨놓고 좌표를 보내요. 일괄적으로 뭐 10개면 10개씩을 일괄적으로 한번 나왔을 때 다 은행을 해놓고 다 사진을 찍어 좌표를 다 만들어놔요. 그 상태에서 이제 뭐 입금이 되면 그 좌표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찾아가죠. 그래서. 일명 던지기 수법이라 불리는데요. 주로 CCTV가 없는 장소의 계량기, 실외기, 화단, 우편함과 난간 등 쉽게 발각되지 않을 만한 위치라면 어디든 가리지 않고 숨겨놓습니다. 최근엔 무인 택배함을 이용하는 모습도 CCTV에 포착됐습니다. 운반책이 마약을 택배함에 넣고 은닉하는 모습인데요. 수사대의 말대로 바로 사진을 찍어 좌표를 남깁니다. 수사대는 마약 사범 진술과 CCTV 등을 토대로 은닉된 마약을 찾아내는데요. 특히 던지기 수법으로 찾아낸 마약들은 또 다른 미래치한 장비 중 하나인 라만 분광기로 마약 성분을 판별합니다. 포장을 뜯지 않고도 레이저를 쏴서 빛의 산란을 측정해 마약류임을 알아내는 기술인데요. 만약에 이게 이제 어떤 우리가 압수했는데 이런 물질이 나오면 꼭 필로폰 같이 생겼잖아요. 제가 뭐 그냥 일반인이 봤을 때 소금 같이. 소금 같아요? 얘를 과거에는 이걸 오픈을 해서 네. 또 별도로 체크를 하고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수사관들이 뭐 마약에 노출될 수도 있고 또 양이 소모될 수도 있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입구에다 갖다 대고 누른 상태에서 이거를 누르면 보면 체크를 하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약 성분이면 여기서 메탄페타민 그 성분이 나오고 이거 아, 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영어로 메트암페타민인데 네. 메트암페타민이 필로폰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요거는 검색을 했을 때 이때 나왔던 기록이에요. 빨간 글씨로 표시. 그렇죠. 예, 보통 마약류는 빨갛게. 정상적인 물질은 파란색으로, 녹색으로 아까처럼. 네. 네. 마약류 의심 물질을 훼손하지 않고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데요. 실제로 지난 9월
마약 수사대가 압수한 필로폰입니다. 18.7kg, 시가 623억 원의 상당으로 무려 62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었는데요. 라만 분광기를 통해 현장에서 바로 필로포이님을 알아내고 압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앞선 미래치안 기술에 일찍부터 러브콜을 보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세안에 떠오르는 신흥국 베트남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국가로도 손꼽히는 이 매력적인 나라와 대한민국은 지난 2017년부터 미래치안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 신뢰로 다져진 협력의 중심엔 한국 경찰이 있었는데요. 그중 베트남 출신도 한국에 귀화해 경찰이 된 홍민희 경사는 대한민국 경찰을 대표하는 통역사, 양국 치안 협력의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하이디야. 고강 살고이. 베트남 공안부 형사과학원. 우리나라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여기 있는 장비들이 다 좀 저는 난리인데요. 전부 다 한국에서 온 과학수사 장비들이거든요. 네, 여기 왜 그만해? 이 phòng là thí nghiệm của phòng khám nghiệm trường viện khoa học hình sự thì là một trong những đơn vị mà được bộ công an rất là quan tâm và trong cái chương trình mà phối hợp giữa cảnh sát Hàn Quốc và cảnh sát Việt Nam để nâng cao năng lực phòng chống tội phạm thì và như các bạn thấy là những cái trang thiết bị của phía Hàn Quốc trang bị cho chúng tôi là trong phòng thí nghiệm này đều có đặc biệt là những cái loại đèn dùng để phát hiện các cái dấu vết mà mắt thường không quan sát được rồi những cái hóa chất để phát hiện những cái dấu vết hỗ trợ đắc lực cho cảnh sát Việt Nam trong quá trình tìm kiếm phát hiện những cái dấu vết trong vụ rất là khó. 우리 경찰청은 2022년 9월 이곳에 디지털 증거 분석실을 구축해 주었습니다. 보면 분광기인데 이렇게 전부 다 한국의 첨단 과학수사 장비들을 전수해 베트남의 과학수사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장비들이 왔는데 베트남 공안분들이 이 장비를 특히 아주 유용하게 잘 쓴다고 하더라고요.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한국의 우수한 법 과학과 DNA 분석 장비들, 과학수사와 디지털 포렌식, 화재 및 교통사고 감식 분야의 선진 장비와 기술들이 베트남 과학수사에 전수되고 있습니다. 범죄가 국경을 넘나들고 수사의 국경이 사라진 글로벌 치안 시대. 앞서가는 과학 치안의 공주는 베트남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지구촌을 지키는 안전망이기도 합니다. trong những cái vụ tai nạn giao thông để xác định những người mà điều khiển xe thì trong cái sơ sợi này là một trong những cái mà 다양한 분야의 한류가 세계인의 마음을 열었다면 K치안은 이웃나라 베트남과 대한민국의 연대를 공고히 해주고 있습니다. 랍 phụ kỹ thuật số thì chia ba khu vực. Bên này là lab phục vụ video. Phía bên trong này là phục vụ âm thanh, còn phía bên kia là sẽ là giám định về mobile và PC. 디지털 감식 기법도 전수됐습니다. 기술 số. Anh có thể xác định xem là cái nội dung ảnh này có bị đã bị các ghép chỉnh sửa hay chưa? À. Thuộc cái phần mềm mà Ampet Authenticate. Cái chương trình này có phải là của bên Hàn Quốc tài trợ không anh? Đây là do Hàn Quốc tài trợ. Thì cũng theo quy trình của viện ban hành sẽ đánh giá sơ bộ, ban đánh giá và sử dụng phần mềm khác. Đầu tiên đánh giá cái ảnh ban đầu, xem tất cả các ví dụ như là về thông tin bên trong này thì là mình kiểm tra ví dụ các góc cạnh rồi các đường ảnh này. 베트남 공안부 형사 과학원에 이식된 대한민국의 미래 치안.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 시스템으로 평가받으며 베트남 치안의 중심부에 조용히 뿌리내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 치안이 자랑스럽습니다. Cộng với là Hàn Quốc là một cái đất nước mà phát triển về khoa học kỹ thuật rồi văn hóa xã hội rồi có nhiều cái nét là tương đồng với cái văn hóa của Việt Nam và với cái sự phát triển như vậy đặc biệt là chúng tôi là ấn tượng với những cái khoa học hình sự khoa học về là an ninh cảnh sát của Hàn Quốc rất là phát triển và không những Việt Nam mà nhiều nước cũng nhắm đến để mong muốn được hợp tác. 세계의 치안 인프라를 전수하는 미래 치안의 상징이 된 대한민국. 한 발 앞서 내일을 준비해온 대한민국의 선제적 치안. 그 따뜻한 공조가 지구촌의 내일을 밝혀줍니다. 밤낮없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단속 현장. 하지만 정작 경찰관들의 안전은 보장받지 못합니다. 걸어서 다가가는 경찰관. 그러나 잠시 뒤 차량은 그대로 돌진해 막아서는 경찰차를 밀어내고 다시 도주를 시작합니다. 좁은 골목길에서는 좌우에 서 있는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은 뒤 달아납니다. 음주를 하신 분들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기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단속을 하다 보면 과도하게 도주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고도 나고 예기치 않게 저희 경찰관들도 다치게 되고. 이런 상황에 대비한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단속 경찰을 따돌리고 달아나는 음주 차량. 바로 그때 차량을 향해 발사되는 이 장비. 미래 치안 기술이 적용된 첨단 발사용 위치 추적 장치입니다. 단속 경찰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도주 차량을 쉽게 따라잡을 수 있는 신기술이죠. 이 한 남성이 두 손에 흉기를 든 채 경찰들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 30대 남성 A씨는 이 흉기로 주변 사람들은 물론 출동한 경찰들을 위협하기도 하면서 2시간이 넘도록 난동을 이어갔습니다. 도시의 골목엔 예고 없는 흉기 난동도 일어납니다. 시민은 물론 경찰관의 안전도 위협받는 상황. 누구보다 위험에 노출되는 최일선에 경찰이 있습니다. 저희가 1년이면은 거의 평균 한 15명 내외 정도가 사실 업무 수행 중에 순직을 합니다. 그리고 공상이라고 해서 공무 수행 중에 부상을 입는 경찰관이 1년에 대략 한 4, 5천명 정도 됩니다. 우리 현장 경찰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국민 안전은 저는 이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찰이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장구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과학치안의 연장선상에서 가장 실용적이고 또 가장 그 안전성이 높은 이런 장비를 개발하고 하는 것도 과학치안의 중요한 파트입니다. 네. 그냥 방법도 소개해드릴게요. 날로 흉포해지는 범죄의 현장. 그 제일 앞줄에선 범죄와 마주하는 경찰관들의 안전을 지켜줄 보호장구도 진화 중입니다. 일선 경찰관들을 위해 새로 만들어진 방검조끼. 강철보다 강하다는 합성 섬유 아라미드 원사로 짠 직물이 50격까지 겹쳐져 완벽한 방검 성능이 장착됐습니다. 명예 경찰인 제 마음도 든든했습니다. 일선의 경찰관들이야 말할 것도 없겠죠.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들어왔었는데 그때 신고 내용은 단순히 남편이랑 다퉈서 출동을 간 거였는데 막상 출동해서 보니 현장에서 부엌칼 두 개가 발견되고 또 안방 화장실에서는 과도의 피가 살짝 묻은 상태로 발견이 됐어가지고 그때 약간 좀 많이 놀랐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평안한 밤을 위해 오늘도 잠들지 않는 그들이 있습니다. 이제 치안의 현장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첨단 과학의 날개를 단 미래 치안의 활약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모든 시간, 모든 곳에 언제든 있겠다는 미래 치안의 약속. 그 약속이 있는 한 대한민국의 오늘은 우리의 내일은 안녕할 것입니다.